완벽한 생얼로 영상을 찍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국에 와 있어요. 그래서 본가에는 조명도 없고 삼각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연광을 지금 좀 시끄럽죠. 여기가 어디냐면 집 베란다예요. 여기가 저희 집 그냥 베란다입니다. 그래서 조명은 없지만 겁나 시끄럽네요. 아무튼 제가 뷰티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화장을 진짜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고 뭐 완벽한 100% 순도 생얼입니다. 제가 평소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몇 년, 한 4년을 쓴 건데 에클라두 오일프리 선크림이에요. 이걸로 아 그래도 거울은 있어야겠다. 진짜 화장 대충 막 손으로 막 하기 때문에 뭐 약간 뷰티 쪽에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전혀 제 영상은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희약해졌네요. 거 젠타이테키니 하다니 큐시스루요나 컨즈데 누리마스. 제가 얼굴에 잡티가 막 뭐가 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.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혈관이 넓어진 그런 거는 좀 많아가지고 디올 스킨 포에버 퍼펙트 쿠션 파운데이션 쿠션 파운 같은 말 이렇게 반복해. 쿠션을 쓸때 퍼프를 안 쓰고 손으로 해요. 왜냐면 그 퍼프는 금방금방 더러워지잖아요. 그래서 저는 퍼프에 뭐가 묻어 있으면 못 쓰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바를 때마다 빨고 하니까 하루에 막두번 이상 빨게 되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냥 손으로 바릅니다. 얘는 홀리카홀리카 메이크업 선크림입니다. 얘는 얼굴에는 안 바르고요. 그냥 이렇게 목에만 바르는 정도. 제일 밝은 옷인 것 같아요. 원래는 손으로 바르긴 하는데 어제 장보러 마트에 갔다가 다이소가 있는 거예요. 마트에, 롯데마트에 갔는데 물방울 퍼프를 사왔습니다. 그래서 좀 발라놓고 물을 먹여서 왔어요. 그래 絶対 字幕 つけるの 大変. ずっと 한국어 してるから. 제 채널이 70% 구독자 70%가 남자분이래요.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 영상이 솔직히 아무 때도 쓸모없겠지만 남자분들한테는 또 그냥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뷰티 유튜버가 아닙니다. 저는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지 전문적인 그런 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. 사실 화장하고 갈 데도 없어 오늘. 원래 이제 잡티는 컨실러 브러쉬로 바르고 하잖아요. 전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손으로 합니다. 균일하지 못해서 피부 색이. 그래서 이눈 밑에 다크서클이라든지 얼굴 좀 불그스름한 부분들 컨실러로 톡톡톡톡톡톡 쳐가면서 왠지 오늘 영상 망작의 기분이 드는데 진짜 망한 느낌이 들어.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디올의 립글로즈입니다. 다들 아시는 그 워낙 유명한. 대충 펴 바르고 브러쉬 같은 건 없습니다. 그냥 이걸로 하고 살짝 번지게. 아, 화장만 진짜 못하는구나, 이렇게 보니까. 블러셔를 또안 가지고 왔네? 블러셔 안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패스할게요. 더샘의
에코수 라이브로 키트 눈썹을 그리는 거긴 한데 색깔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연한 부분으로 그냥 섀도우 대신에 얘로 발라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. 브러쉬 가지고 올게요. 클리오 킬커버 아이브로우 브라운인데 저는 얘를 눈썹에 그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눈 밑에 삼각존 부분에 그리는 데 써요. 더 페이스샵 자이닝 아이브로우 그레이 브라운입니다. 저는 오늘 이거를 찍으면서 느꼈어요. 저는 진짜 화장을 못하는구나 하고. 과연 엄마가 오기 전에 메이크업을 끝낼 수 있을 것인지. 뭔가 화장을 완성한 느낌이 드나요? 하나도 뭐 제대로 찍힌 것 같지가 않은 느낌? 화장은 일단 다 끝났는데 발색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보이는 것 같지가 않네요. 일단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하니까 머리를 잠깐 정리를 좀 하고 앞머리라도 고데기를 하고 오겠습니다.